오늘은 잔디 식재를 하겠습니다. 있어요. 작업하면서 휴식 공간이 생겼습니다. 스는 거기다 세워놓으면 되죠 뭐. 아, 네. 자, 안방에 텐트 쳤습니다. 발 안에 들어갈 걸 우리.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장화 신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곡괭이도 준비했고요. 곡괭이야, 갈퀴야. 저기 안쪽부터 시작해서 잔디를 채우려고 합니다. 1200 정도 뛰고. 1200 정도? 그 정도 뛰고, 그럼. 낮은 꽃을 거기 화단에다 쫙 심고, 여긴 잔디밭으로 다 하면, 한 1500 경계 띄우고,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하죠, 뭐. 자, 화단이 너무 곽지면 안 되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잔디 식재하고요. 여기서 라운드를 칠까 해요. 요 정도 하면, 여기가 꽃밭이 되겠죠? 네. 혹시 텐트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다가 텐트를 칠 수 있게 잔디밭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묵은 쓰레기는 치우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름 이제 주방은 정리되었습니다. 왜냐면 일하려면 벽 쪽에 일하려고 지금 가운데로 다 몰아놨어요. 우선 오늘 점심 준비도 지금 해야 되고요. 바빠요, 바빠. 그런데 재밌어요. 자, 마당은 잔디 지금 식재 중입니다. 시원하게 마당에서 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 무궁화나무하고 단풍나무 10그루, 무궁화나무 6개. 자, 오늘은 단풍나무하고 무궁화나무하고 잔디식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치 닭갈비입니다. 닭갈비에다가 김치를 넣고요. 양파 썰어놓고 쪼글쪼글쪼글 끓이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잘 저어줘야죠. 잘 익으면 이 녀석을 썰어줘야 돼요. 예쁜 척 가위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가위로, 우리 오늘 남자분들이 좀 많으니까 두 개 똑같이 끓이는데, 예, 가위로 송송 고추도 예쁘게 넣어줬습니다. 닭고기는 이제 가위질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익기만을 기다려서 식탁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리는 불조절입니다. 브로콜리 데쳐놨고요. 시원해요. 반찬은 세 가지밖에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요? 튼튼해요, 담이? 아니, 직접 망치로 해머질 해야죠. 단풍나물 무더기로 심으라고 조금 간격을 띄우면 좋겠다. 나 어디 가? 어이구. 성격이 뭔지 오래됐느냐고. 여기 있죠. 우리 아버지가 저것만 보면은 바로 입속에 들어갔어. 오, 살아있는 걸 먹었다고? 대로 묻어야 된다고? 그 단풍나무 한 그러면 30cm 파야 되나?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형광등이야. 어? 형광등에게 물어봐. 몇 년 됐는지. 너 몇 년 산이니? 피부시야. 이제 물 줘야 되겠다. 켜도 어두워? 도장 공사하려고 벽지를 뜯고 있습니다. 아, 역시 선순 불이 쫙쫙 들어오네. 가보자 뒤로. 하든 갑자기 사라지셨어. 파티 계신가요? 잠깐. 뒷집에 한번 가보는 거지 뭐. 뒤쪽으로 가보자. 빠르도 필요 없네요 그냥. 이장 근데 저것도 어렵더라고. 지금 벽돌 싸는지 깨부에도 틀어져가지고 많이. 근데 저기 물 저 착장에 내 물. 난 죽었나 보군. 그러네. 내가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못 봤는데 아직까지. 네, 부안이면 저기 햇빛 이쪽이에요? 군산은 약간 요 서쪽 군산 이쪽. 밑에 서북쪽 군산은 부안은 익산은 이쪽. 어, 익산 전주 정읍 부안 군산 다 가깝고 해가, 군산 위에 서천이고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니까 예. 고창까지 와 구멍 났다. 와 하늘이 보여 하늘이. 오. 우와 하늘이 보인다. 뭐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오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했어요. 잔디 식재 했죠? 여기 있던 쓰레기는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요 쓰레기는 나중에 치우면 되고 여기 있던 쓰레기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풍나무도 심었고요. 무궁화 나무와 단풍나무도 심었습니다. 뒤편 창고도 허물려고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옷 마무리 할 거예요. 지붕도 다 헐었고 예, 벽도 허물고 있습니다. 창고 두 개를 예, 지붕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공사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녁은 버섯 불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